무속 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 TV 수명당의 최윤정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웨딩마치를 좀 많이 할 것 같아. 결혼. 오. 응. 괜찮을까요? 응, 나쁘진 않아. 하반기니까 결혼식 같은 걸 좀 하지 않을까 하는데 나쁘진 않아. 근데 날 이런 거 좀 날씨 이런 거 좀 잘 보고 결혼 했으면 좋겠어. 금전은 좀 괜찮을까요? 금전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. 금전이 그렇게 상반기에 나쁘진 않아. 근데 부모로 인해서 좀 속상한 일들이 많을 것 같아. 부모 때문에 금전에 손실이 조금 있을 것 같아. 42살 되는 양떼들이 하반기에 뭐가 있냐면은 좀 징징댈 것 같아. 자기가 더 이제 좀 뭐든지 안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직장에서도 징징징, 가정에서도 징징징 좀 이럴 것 같아. 좋게는 안 나와. 이렇게 안 좋으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연애? 이런 게 조금 많이 무리수를 두지 마. 내년에 결혼하는 게 좋겠어. 자기 사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?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. 아직은 안 돼. 자기 사업은. 도약은 꿈꾸고는 있지만은 자기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에 기본적으로 물론 이거 개개인마다 틀리는데 아직 너무 내 머릿속에 지식이 없다 그래.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. 지식이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대체적으로 올해 기운의 경자년에는 내가 봤을 때 양띠? 사업은 노후. 좀 더 기다려. 상반기 그냥 돈은 줄어들진 않는데 사업을 하면은 노. 집은 늘려서 가도 돼. 괜찮아. 이사는 가도 되고 집은 늘려서 가도 돼. 하반기에 돈 좀 셀 것 같아. 이렇게 돈이 새는 게 뭐야 이렇게 지폐 새는 거. 돈 좀 셀 것 같아. 돈 좀 어디 돈 좀 만지시겠어요. 근데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 새는 게 보여. 괜찮은 것 같아. 이렇게 좀 좋은 기운이 들어올 때는 더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? 아무래도 이 무한 세계의 힘을 빌려야겠지. 선생님의 힘을 좀 빌려. 그럼 조상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. 도와도 조상이 도와야 된다고. 조상에 조금 공덕을 좀 쌓든가. 아무튼 돈세 괜찮아. 들판에서 풀을 뜯어서 있으니까 괜찮지? 여유롭다 이러지. 하반기에는 조금 양들이 들판에서 이렇게 푸르르름푸르 있는 거 보면은 편안한 거지. 나쁘진 않아요. 건강적으로도 괜찮아. 그다지 나쁘진 않다.